안녕하십니까? 오픈소스 MUR을 소개하게 된 사이버보안학과 김송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MUI에 대해 설명하고 MUI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MUI의 사용법을 응용하여 간단한 PLG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전 지식으로 HTML, JavaScript, CSS의 기본과 React의 기본 사용법, 특히 리액트 함수 컴포넌트 사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강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MUI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MUI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 후 MUI의 사용법과 다양한 컴포넌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MUI를 이용하여 간단한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실습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소개한 MUI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MUI란 어떤 것일까요? MUI는 React 기반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입니다. 개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UI 컴포넌트와 도구를 제공해 줍니다. MUI는 Material User Interface의 약자로 Material Design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Material Design은 구글에서 개발한 시각적 디자인 언어로 현실 세계의 재질을 모방하여 직관적이고 아름다운 UI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MUI는 이러한 Material Design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 일관된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MUI를 사용하면 다양한 UI 컴포넌트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버튼, 입력 필드, 알림창 등 다양한 요소들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응형 디자인과 접근성까지 고려한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MUI를 커스터마이징하여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MUI는 많은 개발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커뮤니티와 개발자들 간의 활발한 지원과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MUI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개발되고 있어 GitHub 등을 통해 소스코드에 접근하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MUI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입니다. MUI를 설치한 후에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컴포넌트들을 찾아서 넣기만 한다면 이 디자인 그대로 홈페이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과 함께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액트를 설치해 줍니다. MUI는 리액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MUI 설치 전에 리액트를 먼저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MUI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치된 리액트 프로젝트로 이동 후에 다음 명령어를 수행합니다. npm과 yarn 설치 중 하나만 골라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MUI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UI 사용법은 실습과 같이 진행할 건데요. 먼저 MUI의 홈페이지에 있는 간단한 예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MUI 홈페이지인데요. MUI 홈페이지에는 MUI가 제공하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MUI를 사용한 다양한 페이지들에서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쭉 내려가서 Get Start라고 하는 버튼을 찾아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MUI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Learn 페이지에 가서 이 예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리액트와 MUI 설치를 모두 마친 후에 npm 스타트를 통해 리액트를 실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 후에 app.js에서 필요 없는 소스 코드들은 모두 지운 상태입니다. 즉, 저의 화면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제가 직접 적은 화면입니다. 이 글씨만 보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튼을 임포트해 줍니다. 그리고 버튼 컴포넌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화면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예시로 설명해 준 것과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variant나 color를 통해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오른쪽 빨간색 delete 버튼을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서 버튼 컴포넌트 페이지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버튼 컴포넌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웃라인을 variant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L로 한번 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텍스트도 딜리트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버튼의 아웃라인드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쓰레기통 모양의 아이콘을 추가해줘야 합니다. 여기 보면 버튼과 함께 아이콘을 추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소스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소스 코드는 이 오른쪽 상단에 Hide the full source 버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면 Delete 아이콘을 먼저 임포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tart 아이콘으로 Delete 아이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튼이 아이콘과 함께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버튼을 한번 커스터마이즈 해봤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아이콘을 사용할 때 npm으로 따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실습이 제대로 됐지만 여러분은 npm 인스톨을 통해 아이콘을 다운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MUI의 테마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UI의 테마는 테마 프로바이더를 사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테마 프로바이더는 앱의 최상위 컴포넌트를 감싸고 테마 속성을 통해 테마를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앱 전체의 스타일과 컴포넌트의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테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create 테마 함수를 사용합니다. create 테마 함수에는 객체를 전달하여 테마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객체에서는 색상, 폰트, 레이아웃 등 다양한 스타일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 속성을 통해 주요 색상을 설정하고 타이포그래피 속성을 통해 폰트와 글꼴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시로 팔레트 속성을 이용하여 버튼의 색상만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기 PPT에 보이는 딜리트 버튼처럼 저는 초록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트 테마와 테마 프로바이더를 임포트해 줍니다. 테마에 대한 자세한 사항법은 MUI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지네이션이라는 카테고리에 팔레트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팔레트 컬러 설정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코드를 한번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색상은 제가 원했던 진한 초록 색상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컴포넌트를 테마 프로바이더로 감싸주겠습니다. 그리고 테마 값에 제가 설정한 테마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값을 제가 커스터마이징한 프라이머리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뀐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값을 줄 수 있습니다. 라이트, 메인, 다크, 컨트라스트 텍스트 등 내가 원하는 값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UI의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UI의 컴포넌트는 사용하기 쉽고 다양한 옵션과 기능이 있습니다. 개발자는 MUI 컴포넌트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대표적인 주요 컴포넌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맨 처음 사용한 버튼은 다양한 스타일링 외에도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이벤트 핸들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아이콘, 텍스트 필드, 체크박스 및 라디오 그룹, 슬라이더, 메뉴 등을 제공합니다. 본격적으로 MUI를 사용하여 페이지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페이지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메뉴바, 달력, 갤러리, 텍스트 필드 버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